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경상남도 합천에 바로 박소, 야천 박소의 묘역입니다. 저 아래쪽에 후손들로 보이는 후손들의 무덤이 능선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당이 있고 저 멀리 소나무숲 사이로 다른 쪽 낮은 능선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보호가관에 함께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선에 이와 같이 소나무숲 안쪽에 박수의 묘역과 그의 부인 무덤이 함께 아래위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위쪽에 있고요. 박수묘가 아래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묘비를 보면 후대에 와서 후손들이 이와 같이 묘비를 세워준 걸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앞쪽에 육각형 형태네요. 육각형 형태의 향로석이 이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향로석이네요.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망주석이 위치를 하고 있고 한가운데 장명등이 있는데요. 이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봉분 주변으로 곡담이 네모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런데 이 무덤 앞에 망주석이 아주 독특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팔각형이지만 위에는 사각형 형태로 해서 표면에 문양을 새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뭐 화염형 가운데 보조를 중심으로 좌우에 두 개의 도들띠 원형 선이 감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문양을 새겨서 아주 독특한 그런 망주석입니다. 상당히 보기 드문 그런 망주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도 잘 보이네요. 문양을 보시면 이와 같이 사각형 평면에 각면마다 동일하게 문양을 새겼습니다. 박소묘역입니다. 주변 경관도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경관을 형성하고 있고요. 풍수지리학 쪽으로도 아주 좋은 위치에 무덤을 조성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